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즈 영어에도 녹화해서 영상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편집해서 조금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실황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늘 이제 그냥 혼자서 카메라 보고 늘 강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있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서 떠드는 거니까, 이제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생방송으로 같이 강의를 하고, 그걸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그걸 편집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어차피 영상 찍는 김에 그걸 실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실황을 켜게 됐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들고 온 내용은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영문법을 다들 조금씩은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많은 벽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영문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복잡해서 영어로 말 한마디 할수 있겠나 싶을 때가 참 많았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좀 해결해 드리려고, 예,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문법 설명을 조금 할 건데, 사실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하기도 하면서 되게 쓸모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이기도 해요. 이게 말이 되게 모순인데, 중요하면서 중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설명 듣고 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일단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냥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대표적인 거는 뭐 sleep, 잠잔다. 목적어가 올게 없잖아요. 그쵸? 나는 잠잔다. 나는 잔다. 그러면 더 이상 나올 목적어가 없거든요? 이런 동사군을 영문법에서 자동사라고 불러요.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를. 그럼 타동사는 뭐냐? 타동사는 목적어를 받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거 하나 뽑자면 love라는 게 있겠네요. love,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목적, 대상이 와야 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했는지, 뭘 사랑했는지. 예, 모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받아야 되는 게 타동사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좀 쉬울 텐데,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또 타동사가 되거든요. 타동사가 되면서 이게 또 목적어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look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근데, 무엇무엇을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목적어를 받으려고 하면, at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야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look at 하고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좀 어려운데? 약간 이런, 복잡한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도 나옵니다.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이면서 타동사의 역할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하나 꼽자면 was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was, 씻다인데 자동사로 쓸수 있어요. I was.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씻는다예요. 뭘 씻을까요? 내가 씻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씻는다. 나는 씻는다. I wash. 이렇게 자동사로도 쓸수 있지만 뒤에 목적어를 받아서 I wash my hands 이러면 내가 씻는 거고 목적어가 오면서 손을 씻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워시라는 동사는 자동사이면서 타동사이기도 해요. 근데 차라리 이 워시라는 동사는 뜻이라도 같은데
run, 달리다. run 이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자동사로 쓰면 그냥 달린다예요. I run. 나는 달린다. 거기서 끝인데, 만약에 목적어를 받으면 I run a restaurant. 식당이라는 이 목적어를 받으면 타동사가 되면서 타동사로 쓰일 때는 운영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쵸? So I run my own business. 예, 지금 타키시라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받으면 이게 또 운영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멘붕이 오게 됩니다. 이걸 영문법으로 공부하게 되면 아,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게 많고 복잡한 게 이렇게 많지? 이거 복잡해서 어디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동사를 접할 때마다 그 동사를 잘못 쓰는 경우도 생겨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다는 marry죠, marry. marry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 그래서 그 단어 자체에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진 타동사예요. 그래서 나랑 결혼해줘라고 할때 marry me가 됩니다. marry me. 너랑 결혼하다는 marry you가 돼요. 그와 결혼하다는 marry him. 타동사니까 바로 목적어가 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파란색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여기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결혼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국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옮기면서 marry with me 이렇게 해버리는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어떤 원어민도 혹은 어떤 영어를 하는 사람도 그냥 나는 카페를 운영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I run a caf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외웠어요. 카페를 운영한다는 run a cafe야. 그냥 그렇게 단어처럼 그말 자체를 그냥 외웠거든요. 말을 그냥 카페를 운영하다 run a cafe. 내 사업을 운영하다 run my own business 이렇게 그냥 그 말을 외웠다고요. 그냥 그 말의 쓰임을 대충 외워서 그렇게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바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집어넣은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집어넣기를 자동사, 타동사, 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타동사 이런 거를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놓으면 그런 게 튀어나오지 말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저도 제가 뭐 I run 뭐 my own business라고 말을 할 때, 아, run은 일단은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받으면 타동사가 되고 아, 지금은 내가 목적을 받았으니까 이건 타동사야. 아, 그러니까 이건 운영하다는 뜻을 가지겠네?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I run a business를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동사란 말 몰라도 되고, 타동사란 말 몰라도 되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타동사 된다는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말을 배울 거예요. 짧은 단위의 말. 제가 늘제 녹화 방송에서, 녹화 영상에서 제가 늘 다루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배울 겁니다. 오늘도 말을 배울 거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말은 나는 있다예요. 존재한다.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 나는 집에 있다. 나는 지금 서울에 있다. 나 지금 네 뒤에 있다. 나는 지금 버스에 있다. 비행기에 있다. 뭐 각가지 나의 위치를 얘기해 줄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형식 문장이고 목적을 안 받는 겁니다. 나는 있다는 영어로 I am이라고 하죠. I am. 그쵸? I am. I was는 과거형이에요. 예, I was는 과거형이고 I am 이게 나는 있다예요. 그래서 비동사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사물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비동사예요. 컵이 있다. 그러면
A cup is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쵸?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사람들은 영어로 people. people이니까 비동사는 are.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있다니까 I am 하시면 되고, 여기만 하고 넘어가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예문을 한 두세 개만 만들어 볼게요. 나는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려면 I am 하신 다음에 뒤에 in Korea라는 말 넣으시면 됩니다. I am in Korea. 그쵸? I am in Korea. 나는 한국에 있다. 그쵸? 나는 있다. 한국에. 이 순서로 말하는 거죠. 나는 있다. 한국에. I am in Korea. 그쵸? I am in Korea. 나는 지금 집에 있다. 뭐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너 어디냐? 나 집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집에 있다. 그러면 I am at hom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쵸? I am at home. 나는 있다. 집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포물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뭐, 친구랑 통화하다가, 야, 너 어디야? 나네 뒤야.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뒤에 있다. 네 뒤에 라는 말을 알면 되죠. I am behind you. behind가 무엇무엇 뒤에란 뜻이고요. behind you. I am behind you. 이러면 난네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다라는 말도 할수 있어요. 나는 그와 함께 있어. 나 지금 걔랑 같이 있는데 이럴 때도 나는 있다는 I am이니까 I am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말만 붙이면 되죠. With him. I am with him.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쵸? 나는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요. 나 지금 가족들이랑 있어서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도 I am with my family.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는 있다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 의외로, 예, 이 구조로 말하는 게 연습이 많이 안돼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그 감각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영어는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집어넣으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문법 개념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말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잔다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잔다는 I sleep 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I sleep 이게 이제 나는 잔다예요. 나는 잔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디서 자는지 언제 자는지, 누구랑 자는지, 뭐 이런 말들을 뒤에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붙여주는 말들이 사실 이게,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부가적인 말이라고 해서. 부가적인 말을 붙여주게 돼 있는데, 나는 잘 잔다. 나는 잘 자. 이런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I sleep 하고 잘이라는 부사 알죠? well 넣어주시면 됩니다. I sleep well.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나는 잘 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슬립의 과거형. 과거형도 한번 배워볼 건데, 과거형은 slept입니다. S-L-E-P-T. slept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나는 잘 잤어. 라고 얘기할 때, I slept well.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내 방에서 자. 나는 내 방에서 자. 혹은 나는 침대 위에서 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내 방에서라는 말과 침대 위에서라는 말만 알면 같이 붙이면서 말을 만들 수 있겠죠. I sleep in my roo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I sleep on my b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 말들은 다 자동사로서, 예, 그냥 그, 뭐라 그러지? 목적을 안 받는 군인데,
가끔 제가 설명해 드릴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네요. 나는 미소 짓는다. 이건 자동사예요. 그래서 I smil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I smile. 나는 미소 짓는다. 근데 이거는 현재형으로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소 짓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미소 짓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미소 짓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일을 얘기할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I am smil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나는 일반적으로 미소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I smile. 나는 미소 짓는다. 근데 미소를 그냥 혼자 짓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미소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smile at 이라는 말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smile at. 이게 누구누구를 보고 미소 짓다예요. 그래서 I smile at him.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를 보고 미소 짓는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smile은 아까 배운 개념에서는 그냥 자동사지만, smile에 at이란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 smile at, 이게 타동사가 되면서 목적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그게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냥 smile at 이거는 누구누구를 보고 미소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너왜날 보고 미소 짓는 거야? 왜날 보고 이렇게 나한테 미소 짓고 있냐? 라고 말을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는데, 그거는, 예, 제가 지금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왜 나를 보고 미소 짓는 거야? 너왜날 보고 웃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 보시고, 댓글을, 저, Why are you smiling at me? 역시 타키시라님 빠르시네요. 예. 일단은, Are you smiling? Are you smil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미소 짓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잖아요. 그쵸? Are you smiling? 근데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니? 라고 얘기하려면, Are you smiling? 한 다음에 at me를 넣으시면 되고,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이런 단어들은 모든 의문문 앞에 놓일 수가 있죠. 그래서 Why are you smiling at 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웃는다인데, 나는 웃는다는 I laugh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는 웃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려면 주어는 he가 될 거고, 진행형이니까 비동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he is laughing. He is laug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웃고 있다. 이런 말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smile에 at을 붙여서 smile at 누구누구를 보고 미소 짓다. 근데 laugh는 소리 내서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보고 소리 내서 웃다라고 얘기하려고 laugh at 하고 사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laugh at은 누군가를 비웃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비웃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 위에 타키시라님이 달아놓은 그 예문처럼, Why are you laughing at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날 비웃지 마. 날 비웃지 마. 라고 얘기를 한번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비웃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쵸. Stop laughing at me. 예, 괜찮습니다. Stop laughing at me. 예, don't laugh at me. 그쵸. 둘다 가능해요. Stop laughing at me는 이제 비웃는 사람한테 그만 비웃으라고 얘기하는 쪽의 뉘앙스가 좀 강하죠. 그쵸. 근데 don't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예,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같은 상황에서 쓸 수도 있는데,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laugh에 at 붙였을 때는 비웃는다.
예, 그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다인데, 운다는, 그쵸, I cry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on't cry, 울지 마. 자, 이번에는 나는 하늘을 난다. 하늘을 난다는, 그쵸, fly 쓰시면 돼요. I fly라고 하시면 되고, 이게 나는 하늘을 난다란 뜻이에요. 하늘을 난다. I fly. 그리고, 나는 지금 날고 있다. 날고 있다라고 하려면 I am flying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쵸? I fly in the sky 이렇게 뭐 해주셔도 되고, in the sky는 뭐 빼셔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I fly in the sky 하셔도 되고, I am flying 하셔도 되고. fly의 과거형은 flew라고 하셔야 돼요. flew. 과거형도 같이 배워가시면 좋죠. I flew. I flew라고 하면 나는 날았다. 그렇죠? 나는 꿈에서 하늘을 날았어요. 나는 꿈에서 하늘을 날았어요라고 얘기하시려면 I flew 하신 다음에 뒤에 in my dream 넣어주시면 돼요. 내 꿈속에서 in My dream. 그쵸? 내 꿈속에서 하늘을 날았다. 한 번쯤은 다들 꿈속에서 하늘을 날아본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몇번 있었는데, 다 크고 나서는 그런 꿈을 꾼 기억은 없고, 어렸을 때좀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예. 그쵸? I flew in my dream. I flew in my dre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나는 꿈에서 하늘을 날았다. 라는 얘기가 되고, 이 I believe I can fly 예, 그런 노래도 있죠. 그 fly에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fly to 하고 장소를 넣게 되면 어느 장소까지 날아가다란 뜻인데,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I will fly to 뭐 New York. I will fly to New York라고 하면 직역하면 내가 뉴욕까지 날아가겠다는 뜻인데, 사람이 날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딘가로 날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예, 비행기 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행기 타고 날아갈게. 약간 이런 말이죠. 한국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fly란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될 거는, 날다도 되지만, 날리다라는 뜻도 쓸수 있는 게 fly예요. 그 fly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넣게 되면, 특히 보통 이제 연 같은 거, 연이 kite거든요, kite. 그래서 fly the kite라고 얘기하면 연을 날리는 게 됩니다. 연을 날리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동사네, 타동사네 그 단어보다는, 아, fly는 fly the kite. 이게 연을 날리다, fly the kite 이렇게 단어 외우듯이 예 그냥 그렇게 말을 외워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법 생각 안 하고, 아, 연 날린다? 그럼 fly the kite, 그쵸? fly the kite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걷는다. 걷는다는 walk예요. walk 그냥 나는 걷는다. walk란 단어가 있죠. 뭐 그냥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공원에서 걷는다. 그러면 I walk 한 다음에 in the park 공원에서란 뜻이에요. I walk 나는 걷는다. 공원에서 이런 부사를 붙이면 in the park. I walk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걷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매일 걷는다. 매일 걷는다. I walk 그 다음에 every da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말한 덩어리 넣으시고 다양한 부사 덩어리 붙여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근데 이 워크라는 동사는 이것도 타동사로서 쓸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강아지예요. 그래서 I walk 한 다음에 뒤에 목적어로 my dog 이렇게 오게 되면
내 강아지를 산책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라고 한글로 써 놓으시고 그냥 워크 더 독, 워크 어 독, 워크 마이 독 이렇게 그냥 단어처럼 외워 주시면 이걸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이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 walk my dog in the park every morning. 이렇게 그냥 저는 단어 세 개를 제가 외운 단어 세 개를 하나하나하나 세 덩어리 내려놨을 뿐인데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I walk my dog in the park every morning. 그렇죠? 그러면 제 오전 일상을 그냥 영어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외워주시면 되고 이 워크를 지금 타키시라님께서 무엇무엇을 걷게 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워크란 단어 뒤에 강아지만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 I will walk you to the bus stop.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요. I will, 나는 할 거야. walk you. 너랑 같이 걸을 거야. 어디까지? to the bus sto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 줄게 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길을 잘 몰라서 내가 안내차 같이 거기까지 데려다 줄때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Walk you to the bus stop. 이렇게 장소를 넣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이 워크인데 워크는 그래서 그냥 자동사로 쓰게 되면 그냥 걷는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 목적어를 걷게 한다. 그래서 누구까지 어떤 사람을 데려다 준다라고 할 때는 사람을 넣으면 되고 산책시킨다라고 할 때는 강아지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달린다. 달린다는 조금 전에 초반에 배웠는데 I run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I run. 나는 달린다예요. 달린다. 그래서 나는 공원에서 달립니다. I run in the park. 매일 아침, every day. 내 강아지와 함께라고 하면 with my dog.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I run, in the park every morning. With my dog. 그쵸. 힐링님 빨리 쓰셨네요. 예. I run in the park. 뭐, every day도 괜찮고, every morning도 괜찮고, 그 다음에 with my dog. 그렇게 쓰시면 되고, 말할 때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쓰실 때는 매일이란 뜻은 every 띄고 day를 하셔야 돼요. 예. 쓸 때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예. 먼치님. 예. 잘 써주셨고, I run in the park every morning with my dog.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에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run 뒤에 어떤 사업체가 나오면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한다. I run a 사업체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우리가 아는 단어죠. 그래서 I run a business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사업체를 운영한다. 내가 식당을 운영하면 I run a restaurant. 내가 카페를 운영하면 I run a cafe. 그 다음에 내가 또 빵집을 운영하면 I run a bakery.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운영할 때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우리가 원어민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 하세요? 저 빵집 운영하는데요. 저 카페 조그만 거 운영해야 하냐 해요. 뭐 꽃집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뭔가 운영할 때. 근데 그 단어가 꽃집인데 꽃집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그냥 run a business 사업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시면 돼요. I run a business 이렇게 하면 그 단어를 몰라도 해결이 가능하죠. 자, 다음 수영한다 보겠습니다. 수영한다는 swim, I swi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매일 아침 수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I swim every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I swim every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스윔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수영을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 화목반으로 수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두번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스윔 뒤에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 역시 타키시라님께서 제일 빨리 답을 달아주셨네요. Twice a week. 그쵸. 두 번은 twice. 일주일은 a week.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 번은 three times. 네 번은 four times. five times. six times. 이게 숫자만 셀줄 아시면 times 붙이시면 되고, 한 번, once, 두 번, twice,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고, 뒤에 일주일은 a week, 하루는 a day,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운동한다, I exercise, I exercise 라고 하시면 되고, 운동한다에 work out 있죠? work out, work out. 그게 exercise랑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I work out. 바깥에서 일한다가 아니고 운동한다예요. I work out. 이렇게 근육 운동. 예. 쓰시면 되고 그냥 운동한다는 I exercise. 이렇게 쓰시면 되고 헬스장에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원어민들 만나서 얘기할 때 헬스장에서 운동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헬스장을 영어로 나타내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at a gym이라고 하면 됩니다. gym. I work out at a gym. gym. 예, 그리고 쓰시면 돼요. gym. gy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2페이지도 됐고, 3페이지. 예. 넘어가겠습니다. 점프한다. 안한게 있는데. 넘어갈게요. 자, 나는 점프한다. 점프한다는 I jump라고 하면 되고요. 높게 점프한다. 높이 점프한다. 점프 하이 라고 하면 되죠. 점프 하이. 높게 점프한다. 나는 높게 점프할 수 있다. I can jump high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 점프라는 단어도 예, 일형식 단어라서 가지고 왔고 뭐 점프한다. 어디서 이렇게 공중으로 뛰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어 볼게요. I drive. I drive. 나는 운전한다. 예, I drive. 제가 조금 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다시 마음 먹었다가 결국 다시 해야 될것 같다라고 드는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드라이브 자체가, 운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동을 나타내는 단어. 결국 이동하게 되는 거. 뭐가 대표적인 게 고와 컴이 있죠. 고와 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고는 멀어지는 이동이고 컴은 가까워지는 이동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워크. 워크. 그렇죠. 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브도 마찬가지고 무브도 이동한다는 뜻이 있어요. 워크. 그 다음에 워크는 걷는 거죠. 런. 뛰는 거죠. 그 다음에 swim. 수영하는 거죠. fly. 나는 거죠. drive. 이 다섯 개만 할게요. 물론 아까 지금 말씀하신 힐링님께서 말씀하신 뭐 드라이브 아 무브도 괜찮고 고컴 다 괜찮은데 요 다섯 개만 일단 예시로 볼게요. 걷고 워크. 그 다음에 달리고 런. 뭐였죠? 제가 까먹었네. 그 다음에 수영한다 스윔. 하늘을 난다, fly. 그 다음에 운전한다, drive. 예. 얘네들은 자동사로 쓰면, 목적어가 없으면 운전한다, 걷는다, 그쵸? 간다, 온다, 수영한다, 하늘을 난다, 운전한다, 달린다, 이게 되는데, 다, 이 뒤에 to를 붙이면, walk to가 되면, 어디 어디까지 걸어간다가 돼요. swim 뒤에 to를 붙이면 어디 어디까지 수영해서 간다가 되고요.
fly 뒤에 to를 붙이면 어디 어디까지 날아간다가 되고, run 뒤에 to를 붙이면 어디 어디까지 달려간다. drive 다음에 to를 붙이면 어디 어디까지 운전해서 간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예, 먼치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I walk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걸어서 학교 다닌데 나는 말이 돼요. 학교까지 걸어간다. 그런 말이 되고요. I drive to work 라고 하면 나는 자가용으로 출근한다가 되고요. I walk to 부산 이러면 걸어서 부산 간다가 돼요. Fly to 부산은 비행기 타고 부산 간다가 되고.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단어로서 외워주시면 좋은데, 투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투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 내가 가는 장소가 home일 경우와 here, there, 그 다음에 뭐 다운타운도 있는데 이건 뭐 빼고 이세 개만 일단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세 개. home, here, there. 여기가 장소가 되면 to를 생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walk home, 집에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walk there,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면서 제가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Can I walk t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Can I walk there? Can I walk there? 제가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럴 때는 there, home, here, there 앞에는 to는 생략한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명 다 했습니다. 예. 소리 지른다 볼게요. 소리 지른다는 yell, shout, scream 있습니다. yell, shout, scream. 차이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yell, 이거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를 때, 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정을 섞어서 소리 지를 때 보통 ye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hout는 그냥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고함. 약간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콘서트장에 가면은, 락 가수들은, 샤우팅을 하죠. 샤우팅. 이게 샤우트에 ing 붙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스크림은 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명. 그 예전에 스크림이라는 공포영화 있었는데, 비명 지를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스크림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공부한다. 아, 그리고 yell, shout, scream 모두 뒤에 at을 붙이고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고 소리치고 비명 지르고 이런 게 돼요. 그래서 yell at me라고 하면 나에게 소리 지른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공부한다. 공부한다는 study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고, study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쓰면 I study. 나 공부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뭘 공부하는지 목적어를 넣어줄 수 있죠.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영어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얘기는 I am Studying English 이렇게 되겠죠? 그쵸? I am studying English. 혹은 우리 모두를 다 얘기할 거면 We are studying Englis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일한다 보겠습니다. 일한다는 work죠. I work. I work. 나는 일한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일하세요? 낮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 낮에 일할 거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일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일에 일하실 거예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보통 말을 많이 붙이게 되는데,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그러면 I work.
from Monday, 월요일부터 to Fri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I work from Monday, 월요일부터 to Friday,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I work from 9 to 6.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시라고 얘기할 때, 9. 그냥 숫자 말씀하시면 돼요. 시간 말씀하실 때. 3시. 그러면, 3. 7시. 7. 근데, 7시에, 3시에, 이렇게, 그 시간에 at을 붙이려면 at을 쓰시면 되고요. at. 그래서 at 3, 그러면 3시에. at 7, 7시에. 근데 그냥 7시부터 얘기하려면 from 7. 그리고 9시부터 이거는 from 9.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씻는다. 여기서부터 볼 건데, 씻는다는 wash 쓰시면 되고, 제가 이것도 매번 했던 단어예요. 씻는다. 그냥 내가 씻을 때는 I wash라고 하시면 되고, 내가 어떤 특정 대상을 씻을 때는 목적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나는 머리 감는다. 머리 감는다는 뭐죠? 그쵸? I wash my hair. 그쵸? I wash my hair. 나는 머리를 감는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한다. 설거지한다는 그쵸? Wash the dishes. 그쵸? 그 다음에 wash the dishes가 돼야 됩니다. wash the dishes 이렇게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양말을 빤다. 양말을 빤다. 혹은 티셔츠를 빤다.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티셔츠가 낫겠네요. 티셔츠를 빤다. I wash my socks. 그쵸? I wash my t-shirt. 하나만 빠실 거면 t-shirt가 되고, t-shirt 여러 개 빨면 I wash my t-shirt라고 하시면 되고, 그냥 내가 손빨래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 돌리는 거면 그냥 I wash the laundry 혹은 I do the laundry. Do the laundry. 이게 훨씬 더 좋겠죠. 그냥 전반적인 세탁. 나는 그냥 빨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표현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논다. 논다는 이제 플레이인데, 그냥 이것도 자동사로 쓰면 논다란 뜻을 딱 갖습니다. 나는 놀아. 그럼 I play. 끝이에요. 나는 친구들이랑 놀아라고 얘기하려면 I play with my friends인데, 이거는 아이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놀때 플레이고요. 그쵸? 먼치님, 행아웃. 한 중학생만 넘어가도 행아웃 씁니다. 그냥 논다라고 얘기할 때, 친구랑 논다라고 얘기하려면 I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play라는 단어는 논다라는 뜻보다도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운동 경기할 때 play soccer 이렇게 얘기하죠. 축구한다. 농구한다는 play basketball. 운동 경기를 얘기할 때는 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쵸? 더 이런 거 붙지 않고요. 그냥 play soccer, play basketball, play baseball 이렇게 얘기를 하고, play golf 이런 식으로 주로 공을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경기를 play를 써서 얘기합니다. play hockey, play badminton, play tennis 이런 식으로 공을 가지고 하는 거는 다 play를 쓰면 되고, 그냥 운동 종목 넣으시면 되고요. 악기를 할 때는 이제 더라는, 그 관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play the flute, play the violin, play the guitar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게임하는 거. play games라고 하시면 되죠. play games. 보통 요즘 아이들 게임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아이들 게임할 때 play games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play games. 혹은 play computer games라고 하셔도 되죠. play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한다. 예전에 TV에 연결해서 하는 게임은 비디오 게임이라고 해요. 비디오 게임. 그래서 play video games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카드놀이, play cards. CARD, 카드 뒤에 S 붙이면 돼요. Play cards.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그래서 play a main role. 이러면, 어떤 연극이나 영화에서 주연 배우를 맡았을 때, 그 연기를 한다라고 할 때도, 그쵸, play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play란 단어도 이렇게 여러 개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진다와 떨어진다는 같이 볼게요. 예. 넘어진다와 떨어진다는 이걸 좀 같이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fall, F-A-L-L, fall. 이게 이제 가을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로 쓰면 넘어진다인데, 넘어진다, 떨어진다가 다 돼요. 근데, fall과 down을 붙였으면 넘어진다라는 뜻을 더 많이 나타냅니다. 예. 아이, 그래서, 나 넘어졌어 라고 얘기할 때, I fell down 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fall의 과거, fell, F-E-L-L, down. 그래서, I fell dow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넘어졌어. 예. 보통 친구들한테, 아, 난 오늘 오다가 넘어졌어 라고 얘기할 때, I fell down 하고, 여기로 오는 길에 이것도 제가 많이 알려드렸던 얘긴데, on the way here 혹은 on my way here. 예, 타키시라님이 달아주셨네요. on my way here 혹은 on the way here 이런 식으로, 이것도 원래는 on the way to 하고 장소인데, 장소가 here이기 때문에 to가 생략된 거예요. 뭐 학교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려면 on my way to school 이렇게 to를 붙이는 게 원래는 맞는데, 장소가 here, there, home 일 때는 to가 생략돼서 on my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뭐 이렇게 쓸수 있고요. my를 그냥 더라고 바꿔도 돼요. on the way to 그렇게 쓰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I fell down on my way home, 나 집에 오는 길에 넘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다도 fa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상황에 맞게 쓰는 거니까, 뭐, 걔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he's falling.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뭐, 저기 건물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fall하고 from을 같이 쓰면, 어디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he fell. 그는 떨어졌습니다. from the building. 그러면 건물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추락. 그렇죠? 추락이죠. 떨어진다. 추락. 그래서 넘어진다와 떨어진다가 같은 단어라는 거. 그래서 넘어진다라고 얘기할 땐 down 쓰셔서 fall dow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떨어진다는 fall 그냥 쓰시면 되는데, 어디서 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려면 from을 쓰면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일어난다는 get up. 그리고 이제 wake up이 있는데, 그냥 아침에, 나 아침에 7시에 일어나요 라고 그냥 이런 말을 하실 때는 I get up at 7 하셔도 되고, I wake up at 7 하셔도 되는데, get up과 wake up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get up은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게 get up이고요. 정신이 드는 거. 그게 wake up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이게 get myself, myself는 내 스스로예요. get myself up.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myself를 생략하고 말하면서 그냥 get up이 된 거예요. 그리고 wake myself up 이건데, myself가 생략되면서 그냥 wake up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him up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됩니다. get him up. 걔를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 get up은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뭐 어렵진 않죠.
원래는 get과 of 사이에 myself, 내 자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자신이라는 말이 빠지면서, 예, 그렇게 됐다. 라고 하시면 되고, wake him up은 그를 깨우다 합니다. 야, 걔좀 깨워. 라고 얘기할 때, hey, wake him up.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get up과 wake up은 다르다. 그쵸? get him up은 아침에 깨우다는 느낌은 안 쓰, 그쵸? I get him up. 그쵸? 걔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I get up at 7. 이렇게 얘기하면 7시에 일어난다는 얘기고, I wake up at 7. 이것도 7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둘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말을 할때쓸수 있을 뿐, 두 말의 그 기본적인 뜻은 달라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깨우다, wake him up.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다, get him up.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자동사는 마지막이에요. 자동사는. 일어선다. 일어선다. stand up. stand up. 이게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 예. 일어선다는요. I stand up. 이건데, 이거는 누워있다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고, 앉아있다 일어나는 거고, 하여튼 내가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진행형으로 써서, 이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영어로, 진행형으로 I am standing up 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up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동작을 얘기해요. 그래서 I am standing up. 나는 일어나고 있다가 돼요. 근데 이 up이란 단어를 빼고 I am standing만 쓰면 나는 서 있다가 돼요. 그래서 up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up에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I am standing. 난서 있어. 나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I'm standing at the bus stop.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혹은 나 카페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I'm standing 뭐뭐 앞에는 in front of in front of the cafe. I'm standing in front of the cafe. 이렇게 하면 나 카페 앞에 서 있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and는 서 있는 상태. stand up은 앉아 있든지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동작. up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와 반대로 똑같아요. sit down은 제가 예를 들어서 I am sitting down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 있다가 앉게 되면서 I am sitting down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I'm sitting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I'm sitting.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I'm sitting down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I'm sitting down. 이거는 동작. I'm sitting. 이거는 상태. 동작과 상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만, 눕는다는 조금 달라요. 그냥 I'm lying down. 이게, 눕는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I'm lying down. 난 누워 있어. 예,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할 때 I'm lying dow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lie라는 이 단어가 눕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모양 그대로 거짓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lie, 거짓말하다. 그래서 그냥 I am l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누워 있다. 둘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려고 좀 다운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lie가 거짓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과거형을 예, 지금 타키시라님께서 달아주셨는데 I lied 뒤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어요. I lied. 나 거짓말했어. I lied. 나는 거짓말했어. 근데 눕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과거형을 만들려면
I lay가 됩니다. LAY. 그래서 I lay on a sofa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소파에 누웠다가 돼요. 그리고 소파 위에 누워 계시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면 I am lying on a sofa. 그렇죠?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어떤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뭐 What did you do? 뭐 during the weekend?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소파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라고 얘기하시려면 I lay on a sofa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lay on a sofa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lie를 거짓말한다라고 쓰려면 누구누구에게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lie to가 됩니다. lie to me 나에게 거짓말하다. So don't ever lie to me 절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그쵸?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저도 저희 아이에게 맨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거짓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숨 쉰다, 숨 쉰다. breathe라고 하시면 돼요. breathe, I breathe. 근데 나는 숨 쉰다라는 얘기를 보다는 진행형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죠. I am breathing, I am breathing. I am breathing. 나는 숨 쉬고 있어. 그쵸? 이렇게 말할 때좀 쓰고, 실전에서 이 단어를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쓸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질 때 있잖아요. 응급 상황이죠.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얘기할 때, I와 breathe 사이에 can't만 넣으면 됩니다. cannot.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라고 얘기를 하면, 숨을 못 쉬겠어요. 간혹, 예, 우리가 이제, 간혹 음식을 먹고 갑자기 아프든지, 뭐 어떻게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나 뭐 해외에서 여행 중에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고 숨이 안 쉬어질 때는 이 말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때, I can breathe 라고 하시면 되고,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을 쉬는 게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어볼 때, can you breath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Can you? Can you는 누가 할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Can you breathe? 숨쉴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뭐, 이런 거할때좀 얘기를 하겠죠? 예, 그때 말고는, 예, 크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린다. 피 흘린다는 bleed입니다. bleed. 발음의 차이가 있어요. 숨 쉬다는 breathe. 브리드, 브리드, 숨 쉰다. I am breathing. 나는 숨 쉬고 있다. 피 흘린다는 bleeding,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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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eding. 그래서 I'm bleeding, bleeding. 너 머리에 피나, 너 머리에 피난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 말은 이것도 진행형으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거니까, 피가 나고 있는 거니까 영어로 진행형으로 쓰셔야 되는데, you are bleeding 이라고만 하셔도 돼요. My nose is bleeding.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You are bleeding. 하고, 머리에서 피난다. 그러면, on your head 라고 해주셔도 돼요. Your head is bleeding. 또 되고, you are bleeding on your head도 돼요. 둘다 돼요. 근데 뭐가 더 많이 사용될까라고 봤을 때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제 귀에 더 많이 들리는 거는 You are bleeding on your head. 이게 훨씬 더 많이 들려요.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예,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예, You are bleeding on your head. You are bleeding on your face. You are bleeding on your hand. On your finger.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You are bleeding? 그래서 혹은, 나 손에 피나. I'm bleeding on my finger.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해서 25개. 여러분들, 예. 거의, 이거 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거. 근데, 없는 거지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예. 뭐,
예를 들면은 lie 같은 경우는 거짓말한다라고 썼을 경우에는 뭐 그냥 don't lie 거짓말하지 마라고도 할수 있지만 사람을 넣으려면 to 해서 목적을 넣으면 사람을 넣을 수도 있다. 뭐 이거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한 템포. 예, 잠깐. 예, 물한 모금만 마시고 이제 아 그거 하기 전에 목적어를 넣는 3형식 그 타동사 하기 전에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It is raining. 예, 맞습니다. It is raining. 근데 정확하게는 It is raining은 비가 오고 있다예요. 먼치님이 그나마 가장 근접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it rains예요. rains. it rains. it's rain 아니고요. it rains.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가 온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rain이에요. rain. 그냥 rain. rain 이게 명사로 쓰면 비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쓰면 비가 온다예요. 근데 s는 왜 붙느냐?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그래요. it은 3인칭 단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어 보세요. 한국어. 한국어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주어는 한국어의 주어는 비가예요. 비가. 동사가 온다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비가 이게 주어가 되고요. 온다 이게 동사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rain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냥 비가 온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어를 뭐 써야 되지? 라고 되게 뭔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갖다 쓰는 게 그냥 it이라는 가주어가 아니고요.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주어를 뭘 써야 되지? 이거 주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때 그냥 it이라는 주어를 쓰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가 온다는 it rains예요. it rains. 비가 온다. 눈이 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온다도 it snows예요. it snows. it snows. 눈이 온다. snow가 눈이 온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눈이 온다지만 영어에서는 한 단어, snow 이게 눈이 온다. 이걸로 해결을 합니다. 예. 흐리다는 뭘까요? 흐리다. 흐리다. 흐리다는 it is cloudy인데 cloudy 이게 구름이 낀 흐린이라는 형용사고요. 모든 형용사는요, 뭐뭐한 이렇게 끝나는 말이 형용사예요. 지금 클라우디도 흐린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흐리다라고 만들려면 반드시 앞에 비동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비동사가 붙으면 그제서야 뭐뭐한다, 흐리다 이런 다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it is cloudy. 그래서 여기서는 is cloudy가 흐리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를 딱히 넣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it이란 비인칭 주어를 넣은 거고요. It is cloud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춥다도 마찬가지죠. It is cold. cold는 추운이라는 그냥 형용사인데 is cold 이렇게 되면서 춥다가 됐고 주어가 따로 없으니까 it is cold가 됐는데 it is cold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거 차갑다? 라고 얘기할 때도 쓸수 있어요. 예. 그때는 it이 나타내는 it이 비인칭 주어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의 it은 그것이라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차가워. It is col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덥다도 마찬가지입니다. It is hot.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it is hot. 이게 덥다 라는 말도 되고 그것은 뜨겁다 라는 말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뭐 싫진 않았지만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멀다 이거는 it is far
그쵸? 가깝다, it is close. 어둡다, it is dark. 그 다음에 뭐, 3km다. 그러면, it is 3 km.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rains랑 it is raining. 아, it rains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비가 온다. 지금 비가 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름에는 비가 와. 이렇게. 여름엔 비가 온다. 이런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비가 온다는 얘기할 때 쓰는 게 it rains예요. 이 동네는 비가 자주 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rains고, it is raining은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비가, 여름에 비가 오고, 뭐, 이런 거랑, 지금 비가 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쓰면 지금 하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현재형을 쓰면 일반적으로 그러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렇죠. 평소 반복적인 경우, 예,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타키시라님이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자, 7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건데,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 그녀와 데이트하다잖아요. 이걸 영어로 보여드리면, 데이트 허예요. 데이트 허. 근데, 한국말로, 그녀와 데이트하다니까, 데이트하다는 데이트일 거고, 그녀와는 with 넣고, 그래서 데이트 with her.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데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한국말에 색칠 해놨죠.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예요. 그래서, 나는 그녀와 데이트할 예정이야. 그러면 I am going to date her. 이렇게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는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 단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만약에 진행형으로 I am dating her. I am dating her.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나는 그녀와 연애하고 있다. 그녀를 잘 만나고 있다. 예, 그녀와 사귀고 있다. 예, 그런 뜻도 되고요. 지금 데이트하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예, 둘다쓸수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누구누구와 약혼하다. 예. engage her 하면 되죠. engage her. engage가 어디 어디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이런 뜻도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 약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약혼하다. 그래서 그녀와 약혼하다. engage her. 나는 그녀와 약혼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I am going to engage her. I am going to engage her. 이게 어려우면 그냥 will 하나 바꾸셔도 되죠. I will engage her. 다음 달에 그러면 next month.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engage라는 단어가 참여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커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달에 약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we are going to engage. 왜냐면 둘이 약혼하는 거니까 목적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면 안 되잖아요. We are going to engage next month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engage라는 단어가 참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get engaged라는 방식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예, get engaged. 이것도 약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다는 보시면 marry인데 이거를 또 get married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려우시면 예, 이 부분은 그냥 예, 지금까지 안 들은 걸로 하시고 그냥 이것만 갈게요. engage her 그녀와 약혼하다. 그녀와 결혼하다도 marry her가 됩니다. marry her. Marry with her가 아니고 marry her. Marry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I'm going to marry her. 그 다음에 노래도 노래? 그런 노래가 있지 않나요? Will you marry me? 아, 그런 게 아니구나. I think I wanna marry you. 아, 맞다. I think I want to marry you 라는 예, 그런 팝송도 있죠. 예. 아무튼 marry you 너랑 결혼한다. marry her 그녀와 결혼한다. marry me 나랑 결혼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혼하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혼하다는 divorce. divorce. 그래서 divorce 자체가 누구누구와 이혼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이혼할 거야. 그러면 I will divorce her. 바로 누구누구와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다 누구누구와가 돼 있는데 with를 쓰지 않는 단어라는 거 그거를 익혀주시고 그냥 이 단어를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녀와 닮다. 닮다는 resemble 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데 이것도 누구누구와 닮았다 그러니까 resemble with her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resemble h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resemble 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시면 look like라는 말로 바꾸셔도 돼요. look like, look like. look like는 누구누구처럼 생겼다, 생긴다. 그게 이제 닮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벌써 이제 2시간이 돼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정상에 도착하다. 정상에 도착하다는 reach the top이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 단어짜리를 고르라 그러면 그게 reach예요. reach. 그래서 reach 이게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입니다. 위치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근데 위치란 단어 말고 다른 단어도 있죠. 뭐 예를 들면 get to를 위치랑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to the top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위치는 타동사라서 그냥 위치만 쓰면 되고요. get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to를 붙여서 타동사화가 되는 거예요. get to the top 혹은 arrive를 쓸 거면 arrive at 까지 써야 됩니다. arrive at. 그래서 reach 그 다음에 뭐 get to arrive at 이세 개가 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reach는 사람이 도착하는 것도 쓸수 있지만 내 팔이 닿는 거 이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위에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데 꼭대기에 저 꼭대기 손이 안 닿아라고 할때 I cannot reach the top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I cannot reach the top. 여기까지 저까지 안 닿지 않는다. 어디까지 닿다라는 느낌으로도 reach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다가오다. 다가오다는 approach. 그쵸? approach. 이게 접근하다. 다가온다는데 이것도 approach to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위에 reach도 reach to the top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reach to the top 아니고요. reach는 바로 씁니다. reach the top. 그렇죠? approach도 approach to me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approach me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다. approach me. 그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he approached me. ed 붙이면 돼요. he approached me. 그리고 타키시라님이 달아주시는 댓글 중에서 walk up to me 그는 나에게 걸어왔다 이렇게 뭐 come to me 그쵸? approach가 어려우면 come to로 바꿔서 말해도 돼요. come to, come to, come to 그게 approach다. come to가 approach다. 그쵸? 다가가다라고 하려면 go to가 approach가 되는 거고. 예, 어프로치는 뭐 다가오다, 다가가다 둘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가오다라는 의미로 쓸때 바꿀 말을 찾으시려면 come to가 되고, 예, 갈 때는 go to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가 어디 어디 참석하다예요. 그래서 attend the meeting, 그렇죠? 회의에 참석하다. 너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you should
attend the meeting. You should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 연락하다는 contact이라고 합니다. contact. 이거 한국어에서도 좀 쓰지 않나요? 그죠? come to me가 쉽죠? 예. 쉬운 거 쓰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예. 근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제가 이거를 곽혜웅님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단어 몰라도 컴투를 알고 있으면 어프로치를 몰라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쉬운 영어 단어로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우선입니다. 예. 모든 단어를 다 외우고 모든 문법을 다 배워야 말을 할 수, 비로소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 내가 배운 만큼 바로 말을 할수 있어야 말이 점점 느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이 뻥 터지는 게 아니고 오늘 배운 것 갖고는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영어를 진짜 제대로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한 거 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컨택이라는 건 연락하다. 그렇죠? 컨택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컨택트 힘. 그에게 연락하다. 그래서 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컨택트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예, 컨택. 연락하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인사는 그리트란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리트. 이게 이제 인사하다인데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이거랑 바꿀 수 있는 쉬운 거는 say 말하다. 뭐라고? hello. hello 알죠? 인사할 때 hello. hello라고 말하다. to 하고 사람 넣으시면 똑같은 말이 되죠. say hello to him. say hello. say to hello가 아니고요. say hello. hello라고 말한다. to 누구누구에게. say hello to him. 그에게 인사하다. 그래서 Greet him. 이건 한 단어짜리라서 편하긴 한데, 원어민들이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자주 쓰지 않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어렵고 생소한 단어라고 느낄 수 있고, 자주 쓰는 건 say hello to죠. 그래서 보통 아이에게, 자, 가서 인사드려. 가서 인사드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때, go say hello to your grandma 이런 식으로 가서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go 원래는 go and say 이렇게 되는 건데 and를 생략해서 go say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선생님이 분명히 동사 두개 나란히 못 쓴다고 했는데 go say는 왜 붙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and가 생략된 거예요. go say hello to your 뭐 teacher go say hello to your grandma go say hello to your aunt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양을 좀 줄일까요? 제가 준비한 양을 다 해야 돼서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많네요. 하다 보니까. 자.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힘드실까 봐 머리에 쥐나실까 봐.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 말이 물에 빠지면 물에 들어가서 금붕어하고도 얘기할 사람이라고 저는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강의하는 거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저는 괜찮은데 예 아무튼 계속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쉰 거예요 저도. 예 질문에 답하다 질문에 답하다. 예, respond도 나오고, answer도 나오고, 우리 타키시라님은 다 답을 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answer예요. 지금 노란색 글씨로 된 거는 다, 전부 다, 타동사만 했어요. 바로 목적어 받는 거. 그래서 일단은 answer가 왔고요.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하다예요. answer the question. 그리고 전화 받다 있잖아요. 전화 받다? answer the phone이죠. answer the phone. 전화 받다. 전화에 대답하는 거고, 이거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바꾸는 쉽다라기보단 다른 방법은 타기시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espond to가 answer랑 똑같아요.
respond는 to까지 써주셔야 되고, answer는 answer만 쓰면 됩니다. answer.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answer to the question, answer to your question 이라는 말을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reply to도 맞고요. 그게 이럴 경우에요. 제가, 저도 테스팅 좀 쉴게요. 이렇게. This is the answer to your question. 이럴 경우에는 answer 뒤에 to가 붙는데, 이때는 뭐냐면, 잘 보시면, to your question을 빼버리면, this is the answer잖아요. The answer가 명사예요. 예. 이런 경우엔 to가 오기도 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 오는 거고, 명사가 동사로 쓰면 절대 to가 오지 않습니다. 예. Answer the question.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다 enter 쓰시면 돼요. enter 어디 들어가다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다. 근데 enter라는 것도 우리가 컴퓨터에 엔터키 있잖아요. 뭔가 집어넣는 거죠. 그때 쓰는 건데 어디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할때 enter 말고 go in도 있죠. go in. 그래서 go in the room 이것도 되고요. go into the room도 되고요. 그냥 go to the room도 되죠. 방으로 가다. 근데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go into the room.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go in the room도 가능합니다. 예, 다 가능하고 enter라는 거는 go into 혹은 go in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run into 런인투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 마주치는 건데 아시면서 지금 정리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타케시라님이 막 쓰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따로 뭐 코멘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멘션이죠. 멘션. 멘션 더 프라블럼. 멘션.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 근데 이것도 영영사전 찾아보면 멘션은 토크 어바웃이에요. 토크 어바웃. 토크 어바웃. 문제에 대해 이해하다, 달려 들어간 걸 run into. I will run into the room. I will run into the room. 예, 그렇게 쓰셔도 돼요. 예,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 타키시라님, 달려 들어가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멘션을 영어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talk about. 그래서 그냥 talk about the problem.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논의하다도 discuss거든요. discuss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인데 이것도 찾아보면 talk about으로 나옵니다. 쉬운 말은 talk about, talk to가 아니고 talk about이죠. 멘션은 타케시라님 talk about. 예. 근데 이것도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 뭐뭐에 대해라고 한국어가 돼 있기 때문에 mention about the problem. Discuss about the problem. 이렇게 about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mention 자체가 무엇무엇에 대해 언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문제는 the problem이고요. 예. 그래서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도 그냥 discuss. 이거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예요. Discuss about the problem 아닙니다. Discuss the problem. 그리고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도 explain 바로 쓰시면 돼요. explain 이게 설명하다인데 뭐뭐에 대해 설명한다 그래서 explain about the situation이 아니고 explain the situ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황당한 상황을 봤을 때, 야 예를 들면 제 애인이 제 친구랑 같이 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 야, 그럼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야, 이 상황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Explain the situation. About 아닙니다. Explain the situation 하시면 되고. Explain은 이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plain it to me. 저는 옛날에 그렇게 외웠어요. Explain it to me. Explain it to me.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예.
상황을 나에게 설명하다. 그것을 나에게 설명하다. Explain it to me. 그쵸? 그래서 이 구조대로 한다면, 야, 이 상황을 나에게 설명해봐. 라고 얘기할 때, explain the situation to me.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Explain the situation to me. Explain the situation to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예,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은행을 털다. 은행을 털다. 은행을 털다는 rob the bank라고 하시면 돼요. rob. 이 rob이라는 게 어떤 그 장소나 사람을 이렇게 금품이나 이런 걸 갈취하는 걸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은행을 털다는 rob the bank입니다. rob the bank. 근데 털었어. 과거로, 예, 강도짓하다 과거로 쓰려면 뒤에 ed를 붙이시면 되는데, 그쵸, 삥뜯기.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rob을 과거형으로 바꿔주시려면, b를 한번더 주셔야 돼요. 더 써주셔야 돼요. robbed, robbed. 그래서, rob the bank. 우리는 은행을 털었어. We robbed the bank.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가 나를 강도짓해서 나의 돈을 다 뺏어갔어라고 할 때, 그가 날 삥뜯어 갔어. 이렇게 할 때도, He robbed me.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에게 복종하다. 복종하다는 obey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obey. 이렇게 발음하고요. obey. obey the king. 왕에게 복종하다. 우리는 모두 왕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we all. 우리 모두죠. We all obey the king. 우리는 모두 왕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정리했고, 그냥 뭐더 이상 이걸 가지고 예문을 만들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연설하다. Address the people. Address가 이제 address. 이게 이제, 주소를 나타내는 명사로 쓰이는데, 동사로 쓰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address the people, 사람들에게 연설하다 이렇게 할때 address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 왜냐면 이걸 주소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동사로도 사용된다. 그렇죠? Give a speech to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쓸수 있고요. Address the people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는 affect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affect me. affect me. 그 다음에 마지막. 나에게 알려주다.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다도 infor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약간 파생되어 나오는 게 information. information. 정보. 그쵸? 정보가 뭔가 알려주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inform이라는 게 알려주는 거여서. He informed me 하면 그가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가 돼요. He informed me. 그가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뭐, 무엇무엇에 대해서라고 하려면, of라는 전치사를 쓰셔도 되고,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타키시라님이 지금 예문을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please inform me. 저에게 알려주세요. of the problem. 그쵸?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어떤 뭐라 그러지? 목적어를 넣으시려면, 예, 목적어를 넣으시려면 of나 about 쓰시고 목적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He informed me of the problem 혹은 about the proble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정말 긴 강의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저 강의했고요. 여러분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방송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